안녕하세요. 경제사이TV 물어보자 코너의 진행자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경제 이슈에 대해서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달 경제 이슈 중에서 쿠팡에 대해서 공정위원회가 가징금 매긴 것과 정부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민세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 6월 13일자 기사부터 보시겠는데요. 이제 제목은 PB상품 상단 노출한 쿠팡 공정위 1,400억 과징금 때렸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용어 하나씩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PB상품, 뭐 상단 노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수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B 상품은 이제 자체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 중에 이마트의 노브랜드, 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가 이름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많이 시키는 생수 같은 경우는 탐사수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커피에 곰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용 휴지 같은 거에서도 물론 이제 탐사 브랜드가 붙어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렇게 유통 채널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 를 이제 우리가 PB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단 노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에 노출이 되는 거죠. 윗부분에 상품이 뜨게 되면 훨씬 좀 판매에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갔는데 굉장히 딱 들어왔을 때 눈에 잘 보이는 곳 또는 뭐 계산대에 가까운 곳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곳이 예를 들어서 플랫폼의 상단 노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쿠팡만 뭐 이렇게 PB 상품을 상단 노출했을 것 같진 않고 뭐 미국에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도 진열대에다가 본인들 자체 브랜드 상품들을 진열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꼭 공정위에서 왜 쿠팡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과한 과징금을 매긴 것인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약간 비슷한 사례로 몇년 전에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는데 네이버에 들어와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 상품들을 좀 위에 노출을 시키는 알고리즘을 썼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쿠팡만 문제시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조금 지배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더 주의 깊게 보는, 그래서 뭔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일을 하지는 않는가라는 거를 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쿠팡만 괴롭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쿠팡이 우리나라의 유통, 특히 이제 이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쿠팡 랭킹 순에 자사 상품이 이제 상위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뭐 눌러보고 상품들을 좀 비교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왜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위가 그 제재를 하는 것이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유통 채널에서 자기네 자체 브랜드를 갖는 경우는 그거 갖고도 추가적인 돈을 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유통 채널에서 좀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상품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쿠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아마존 베이직 같은 경우는 찾아보게 되면 이거 아마존 건가 봐라고 약간은 소비자들이 경계 또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데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들은 그게 잘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쿠팡 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탐사수라고 그러면 이거 좀 새로 생긴 물 브랜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쿠팡 자체 브랜드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쿠팡의 경우에는 일반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랑 다르게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본인들이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위가 뭐 이중적 지위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위의 제재가 타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위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진정으로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좀 독특한 또는 별도의 그런
어떤 업태를 가진 사업자로 간주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그런 유통채널을 크게 하는 곳들도 온라인으로 이커머스로 굉장히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유통의 효율성에 있어서 크게 경쟁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뒤처진 면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단시간 안에 그렇게 유통의 효율성을 앞세워서 앞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좀 타겟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쿠팡이 지금 사실은 미국 회사라고 하는데 이제 공정위가 이렇게 과한 제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뭐 미국 회사인 쿠팡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쿠팡이 이제 뭐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예 국내 사업을 접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쿠팡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쿠팡은 어쨌든 국내에서 정말 압도적인 유통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알테시가 들어오는 거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수성 가능한 경쟁력이었나라는 사실 의문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해외에 나가서 그만한 또 유통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기는 할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그런 인프라를 갖춘 게 맞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건 아무리 제재가 강하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PB 상품을 상단으로 노출한 쿠팡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기업이 자율성하고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정도하고 그 적정 수준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교수님께서 이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정부 안에 대한 세금 중에서 상속세 부분을 고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24년 6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종부세보다 상속세 개편이 더 시급하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속세를 개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상속세하고 지금 이제 큰 정책 차원에서 보면 결이 다른 게요. 상속세는 지금 한참 정부에서 주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의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이 상속이 되고 증여나 상속이 될 때 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또 누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주식들을 뭐 이렇게 뭐 상속이 되면 가격이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상속에 임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오히려 눌러야 되는 상속세를 조금 적게 내려고 하면 그런 유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의 그런 누진적 구조라든지 세율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될 거고 기업들의 주가가 제 가치를 평가받는 데 있어서 상속세가 방해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가 더 시급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수 결손이 또 예상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상속세를 뭐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 결손이 우려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세수 결손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사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쓰려고 하는 돈만큼은 걷도록 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사실 씀씀이를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고 그런 노력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절로 법에 의해서 저절로 증가하는 지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지출을 단도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씀씀이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도 좀 늘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마중에 감세라니 이게 이제 말이 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감세라는 건 세율을 주고 누진세 구간을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거치는 세금이 반드시 적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수는 경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경기의 영향을 훨씬 더 증폭해서 세수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반적으로 누진세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비례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날 때는 이렇게 늘어나고요. 반대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진적인 세율 구조 때문에 경기의 변동을 더 증폭해서 받기 때문에 사실은 세율을 뭐 그 낮춘다는 것 자체로 어떤 감세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사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회복은 되고 있지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논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 감세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많이 보도들도 됐습니다만 소득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10명 중에 4명 가까이는 지금 근로소득세를 아예 안 내거든요. 면세 구간에 걸려서.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상위 6명이 세금을 내는 거고 그 세금을 내는 정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누진적으로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은 부자들한테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모든 세금을 그 이유로 건드려서는 안 되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낮추겠다, 세율을 낮추겠다, 구간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부자 감세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그만큼 전체적인 세금 구조가 형평성이 있게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런 프레임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뭐 금투세 먼저 뭐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뭐 상속세를 개편하는 건 뭐 금투세 관련된 개편 뭐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이 이제 금투세하고도 또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세, 금투세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동의를 하더라도 과연 소득의 종류를 아예 고려치 않고서는 그럼 다 똑같이 세금을 매겨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해서 본 돈과 그죠 상속해서 생긴 돈과 그 다음에 내가 금융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하고 세율이 같아야 되나? 달라도 되나? 다르면 어떻게 달라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OECD 국가들에서 보면 근로소득세가 세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돈으로 돈을 번 그 소득들에 대한 세율은 낮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돈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부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자들이 번 거는 세금이 적고 뼈 빠지게 일한 거는 세금이 많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세제를 운영을 하는 거는 근로자들은 세율이 좀 높고 낮다고 해서 이민을 가거나 하지 않아요. 잘. 근데 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서학개미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일학개미도 엄청 많다고 하죠. 엔저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돈은 국경을 쉽게 넘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돈이 그냥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고려들 때문에 세율을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의 방향은 조금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물리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금융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세금의 변화로 인해서 국경을 넘어버리는 돈의 규모가 커진다고 한다면 그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하고도 또 맞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가 더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요.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도 지금 도입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그 교수님과 함께 나눠본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상속세 관련돼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고치려고 하는 세제 재편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금투세나 다른 뭐 세제들과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시죠. 혹시 좀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수결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작년, 올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지출해야 되는 지출 규모도 커질 거거든요. 과연 그 세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제가 학자로서 고민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10% 수준인데 최근에 제가 본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항상 그 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게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속성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똑같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적인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는 세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더 몰릴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OECD 보고서 최근에 나온 거를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다른 소득계층의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증세를 만약에 부가가치세로 꾀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바람직할 것인지 하는 논의를 좀 건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한 건 맞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냥 두기에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좀 증세에 대한 논의도 합리적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세원을 마련을 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일도양단적으로 무조건 뭐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뭐 근로소득이 아닌 뭐 불로소득.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판단보다는 그 세수 결손의 해결을 위해서 그걸 다 같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물어보자 코너에서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